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7시 13분 목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가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도 어제는 괜찮았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환율도 거의 5원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1,351원 밑으로 오늘 또 떨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1,3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의 반등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418포인트로 코스피가 마감을 해서 2,400선을 아주 잘 지키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5포인트입니다. 700선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의 이 상승으로 인해서 투심이 살아날 거로 보이고요. 오늘 24일 목요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오늘 금리 인상 발표 아침에 할 건데요. 아마 0.25%의 베이비 스텝으로 발표할 거라는 아주 이런 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베이비 스텝 정도의 이 금리 상승이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투심이 좀 살아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알로이스 대응했는데요. 이 알로이스 종가매매입니다. 한한령 해제로 인해 가지고 디즈니와 관련된 이런 컨텐츠 관련주인데요. 이미 일류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1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 알로이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윗꼬리를 단 상승 음봉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가를 뛰어넘어서 상승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컨텐츠 관련주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와 같이 크게 슈팅이 나와서 한번 또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이요. 한 다섯 종목 갖고 대응했는데 하루 종일 100%의 승률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1시 1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1시 10분입니다. 그 외에 이와 같이 상승을 해가지고 종가매매 일류형으로 30분 만에 가뿐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어제 또 중간에 잠깐 이 밴드를 보시면 어제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종가 그저께는 현대 무벡스로 대응했는데 이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직 로봇 관련 관련주입니다. 현대 이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또 물류 로봇 수직, 2차전지, 스마트 물류 뭐 이런 그 관련한 관련주고요. 이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종가 매매로 우리가 대응을 했었는데 아주 좋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또 상승 음봉으로 어제 마감을 했는데 그저께 종가로 매수해서 이런 슈팅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현대 무벡스고요. 중간에도 한번더 대응을 했습니다. 바로 로봇 빌딩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로 갖고 있는데요. 수직 물류, 네옴시티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재명의 리스크 때문에 사법 리스크로 이낙연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이 지금 미국에 가서 이낙연과 관련된 NY, 뉴욕이 아니고요. 낙연의 약자인데 NY와 관련된 이 서른 의원이 미국으로 지금 이낙연을 데리러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낙연 관련주 남선 알미늄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오늘도 이 남선 알미늄은 우리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관전주다. 어제 시초가 단타 매매로 이와 같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선 알미늄이죠. 분봉 어제 흐름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아침에 제가 매수하라고 그래가지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주 바로 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수익으로 우리에게 안겨줬던 종목, 그리고 알로이스, 동방, 태경 BK. 이와 같이 어제 좋은 성적으로 가져갔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종가 매매 알로이스 해가지고 일류형으로 1.28% 또 태경 BK
중간에 단타를 한 거죠. 오전 10시 4분에 1.1% 승률 오늘 100%였습니다. 태경 BK 1.2%, 또 태경 BK 1.29%, 동방. 어제 핫 이슈는 동방으로 했는데요. 물류 관련주입니다. 오늘부터 민노총과 관련해서 또 물류와 관련된 이런 시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목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오늘 저녁 10시에는 카타르전에 우루과이, 우리나라하고 축구가 있습니다. 어제 일본하고 축구 잠깐 봤는데요. 일본이 2대1로 독일의 전차군단을 이겼습니다. 아주 이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변이 일어나서 우루과이를 물리치고 16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것 같은데요. 동방, 태경 BK 어제 대응했고요.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동방 1.1%, 그리고 교수님 동방 1.24%, 알로이스 동방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동방은 1%입니다. 동방 1.1%, 남선알루미늄 2%입니다. 이낙연 관련주 알로이스 1.14, 알로이스 2.8% 대박으로 슈팅이 났습니다. 시초가는 남선알루미늄 이낙연 관련주로 대응했고요. 또 핫이슈 알로이스 2.5%입니다. 예, 보여드린 것처럼 남선알루미늄 1.18%, 그리고 남선은 1.3%로 이와 같이 어제 아주 좋은 오랜만에 수익을 안겨다 준 우리 이런 종목들이었고요. 뉴욕 증시가 이와 같이 FED가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투심이 좀 살아났습니다. 속도 조절을 한다는 FED 이런 FED 의사록 발언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이 거의 뭐 1%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미국이 연휴인데요. 이렇게 조만간 금리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는 이런 시사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런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일본이 휴장이었고요. 이제 뉴욕이 내일부터 휴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편의점에서 이 비닐 봉투를 달라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종이컵이 금지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뉴스가요.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이 지금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간밤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67발을 발사해 가지고 수도 키이우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이 지금 에너지 겨울이 와 가지고 에너지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전력 운영사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지금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67발의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모든 지역이 긴급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뭐 키이우 수도도 그렇고요. 동쪽에 있는 하르키우도 그렇고 서쪽에는 리비우 그리고 오데사 뭐 이런 전부 남부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요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것들은 우크라이나 또 재건과 종전과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오늘 하방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관심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 관심주가 일단은 이렇게 3 플러스 1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기가레인이 또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기가레인입니다. 4 플러스 1이죠. 이 1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로이스 우리 컨텐츠 관련주 이런 알로이스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4 플러스 1입니다. 오늘도 우리 관심주가 좀 많은데요. 일단은 기가레인을 보고 있습니다. 5G와 관련해서 삼성이 앞으로 수주를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곳에서 이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가레인 좋은 흐름입니다. 이거 역시 상승 음봉이고요.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네옴시티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남선 알미늄입니다. 이재명이가 위기가 오면서 이낙연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남선 알미늄
낙연계의 서른이 지금 미국을 방문할 이러한 것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단체 방문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이런 그 이낙연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네옴시티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대규모 이러한 그 통신시설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필요한데요. 한 번도 끊기지 않는 이런 통신을 구현해야 됩니다. 이런 그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제 오후에 이 정부에서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오후 한 6시 다 가까워서 나온 건데요. 이 버라이즌, 미국의 버라이즌 5G와 관련된 관련주인데요. 이 올해 4만 5천 개의 기지국을 구축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또 일본의 도코모 같은 경우에는요 이용 계획보다는 기지국을 빨리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통신 3사 전부 지금 5G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기가레인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요.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 하면서 삼성의 5G 관심 관련 이재용 회장의 이 회동 이런 것들이 삼성이 앞으로 북미 5G 단독 공급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런 그 지금 조정 구간에 있지만요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5G 업황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긍정적인 아주 업황 전망을 갖고 있고요. 5세대 이동통신 5G 통신 장비가 테마들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우디와의 통신 장비 협력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개의 오늘 관심 주는요 일단 기가레인, 남선 알미늄, 코롬 글로벌입니다. 이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고요. 오늘 한 가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단일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FNF 홀딩.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분봉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단일가로 움직이고 있는데 시초가에 시작하자마자 이와 같이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으로 어제 나왔는데요. 오늘 새롭게 웰크론 한택이 단일가에 들어갔습니다.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요.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데 이 단일가 거래는 좀그 지난날 종가보다 밑에서 움직일 때 매수해가지고요. 조금 상승할 때 바로 매도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이요. 이런 단일가 계열, 이런 단일가 매매 방법을 잘 구현하는데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FNF 홀딩스하고 웰크런 한택 단일가 거래로 관심 있게 보면서 또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테마들이 많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지수가 상승 쪽으로 갈것 같은데요. 일단 컨텐츠 관련해서 제가 우리 알로이스도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중 죄송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이 OTT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재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중 한한령 관련인데요. 일단 알로이스 오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그 종가 매매 종목으로서의 움직임이고 웹툰 관련해서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이런 종목들 상한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또 카카오 엔터에 투자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도 그렇고 또 게임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한한령 해제하면서 중국 당국이 비디오 게임에 이러한 그 제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임 컨텐츠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 움직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총사 한한령 엔터와 관련된 이런 그 웹툰 그리고 컨텐츠 엔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 관련주 이렇게 네 가지가 한한령 관련 사우디 국부 펀드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머스크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화상 면담을 했다. 그래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또 투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센트럴 모터 같은 이런 그 테슬라 관련주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11시쯤 완전히 슈팅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한 이러한 뉴스가 장중에 나오면서 이렇게 됐고요. 철도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체코하고 관련해서 29억 달러의 새로운 트램을 공급한다는 이런 입찰이 또 체코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바로 이런 그 철도와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고요. 여기에 같이 움직일 게 알로코 같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현대 로템에 바로 공급하는 차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알루코거든요. 이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네옴시티가 강세고요. 5G가 새롭게 또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기가레인, 이낙연 관련해서 남선 알미늄, 그리고 이 모듈러 주택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코오롱 글로벌도 관심 있습니다. 전부 이런 그 답보 상태에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종목들인데요. 기가레인, 또 남선 알미늄,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SY 제가 불금 0시 3위 종목 탐구로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제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요. 월요일 이후에 이와 같이 3일간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SY 대응하신 분들은요, 전부 수익이 날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거고요. FNF 홀딩스, 웰크럼한텍 두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기 과열 종목이니까 30분에 한 번씩 종가 밑에서 움직일 때 매수해서 살짝 2% 정도 수익 나면 수익권에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 과열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벌써 월요일 시작한 지 이번 주 4일째인데요. 오늘 10시에 우리 우루과이하고 우리나라 축구 빅 이벤트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응원하시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16강에 안착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와 함께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시장 흐름이면 오전에 많은 이런 그 매매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내일 금요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오늘 24일 또 아침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 발표합니다. 베이비스텝 0.25%로 발표해서 무난하게 장을 마치고 또 우리 장에 투심이 살아나면서 힘을 주는 이런 금통위의 발표를 또 기대해 봅니다. 좀 이따가 8시 47분 전으로 카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